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오늘은 눈성형, 즉 쌍꺼풀 수술, 안검하수 눈매교정 등 앞팀, 뒷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부작용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물론 대부분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, 그래도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만큼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. 이분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, 앞팀, 뒷팀을 다 받은 분입니다. 그런데 뒷팀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, 대개는 뒷팀 수술 흔하게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뒷팀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. 즉, 무슨 말씀이냐면, 뒷팀만 하면 눈이 크고 예뻐지는 줄 알고 있는데 꼭 그거는 아닙니다. 눈이 크고 예뻐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눈매교정으로 눈 자체가 크고 예뻐져야 되고요. 뒷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옵션 사항인 것입니다.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뒷팀까지 해서 좀 간단한 시술이지만 2mm 정도라도 더 트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김에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되게 받는 거지, 뒷팀 하나만 가지고 눈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건 제너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드리고요. 그렇지만 또 어떤 타 병원에서 보면 뒷팀만이 눈이 커지는 그 유일한 그런 방법, 즉 앞팀 뒷팀만이 눈이 커지는 방법이고 눈매교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, 아니면 뭐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과다 광고 같은 걸 보고 광고만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보면 뒷팀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지만 뒷팀은 어디까지나 눈 뒤쪽에 그런 그림자 지름 부분 대각선으로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그냥 2mm, 3mm 정도 트는 것인데, 물론 그 중에 조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1.5mm에서 2mm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이지, 이렇게 눈 전체적으로 커지는 효과를 보려면 눈매교정 수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. 문제는 뒷팀이 다시 붙는다?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 부작용이라 그러면 글쎄 그 의학적인 의미에서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. 물론 좀 조금만 노하우가 좀 필요하고요. 문제는 뒷팀을 한 다음에 눈꼬리 쪽이 외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져서 점막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, 물론 재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만 뒷팀에 가능한 부작용은 외반되는 거, 그리고 좀 광의에서 본다면 다시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, 뒷팀에 대한 그런 과다한 환상은 좀 버리시고 눈 뒤쪽에서 아주 조그만 절개로 조금 더 눈을 좌우폭을 확대하고 눈꼬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